백두의 공격 중심과 무비의 담력, 천리 이안의 의지를 지신 경례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만이 선군 혁명사의 금문자로 빛날 역사적인 장거를 단행할 수 있고 역사가 일찍이 알지 못한 주상과 같은 별적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명령을 전해듣고 간담이 선해지술 적들이 멀거리 눈앞에 선합니다. 미제와 니명박 육적패단과 같은 극악무도한 전쟁 비추광들을 선군 조선이 어떻게 죽탕친가를 세계는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래부터 전쟁은 담력과 지략의 싸움이라고 하였습니다. 경례하는 최고사령관께서는 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최전방에 나가시오, 군함도 아닌 목선을 타고 나가시오, 인민군 장병들에게 백승의 방향을 안겨주셨습니다. 놈들이 감히 우리의 영토 용해 단 한 발의 포탄이라도 뚫기만 하면 우리 전체 인민 내무군 장병들은 벼락같이 달려나가 쌓이고 쌓인 원한을 풀고 민족의 수건을 반드시 송치하고야 말 것입니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사선을 헤쳐 우리 최전 연병사들을 찾아오신 경례하는 최고사령관의 모습은 우리 인민 내무군 장병들과 인민들에게는 무한한 궁지와 승리의 심성을 불러가지고 지역주의 고향병들에게는 수치와 절망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예지와 담력, 불멸의 헌신으로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운명을 굳건히 수행해나가시는 경례하는 최고사령관 동지형들을 충지하게 받들어 조국 통일 예업을 기어이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인정!